요거 최근에 제가 만든 요거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스트레인지 119 이게 낯선 행동이 119 근데 낯선 행동, 낯설다는 말을 왜 썼냐면 송선의 아름다운 속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송선생님 어떻게 이런 꼴을 다 보고 살지?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. 어떻게든 뭐 애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려니까 참은 거죠 사실. 참고 근데 참고 저 책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들이 꽤 많죠. 그런데 그중 가장 슬픈 이야기는 까칠이 욕하는 영록이라고 돼 있나? 거기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고 그 아이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는 그 절에 간 후에 사천 항상이라고 입구에 예, 이런 얼굴을 하고 와요. 아 진짜 이런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매 시간 수업을 저격하는 거야. 그 머리가 좋네.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니까. 그러니까 저격을 선생님의 말실수를 딱 꼬집어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, 수업. 그 스트레스 한참 풀고 아주 오후에 되면 밥 먹고 나면 애가 얼굴 펴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아빠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하고 밥도 안 주시고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제일 일찍 오고 건대 뒷골목 가서 알바하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과연 문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? 그때 현타가 온 거죠. 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사연일 거야. 그래서 교만하게 문제 행동이다라는 말을 포기하고 나고 그때부터 뭐라고 했다? 낯선 행동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.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났지. 그래서 119 카페 이름을 119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? 불 꺼야 된다. 그래서 슬래시 100번 하시면 제가 총정리했어요. 제 인생 교직에 들어온 지 제가 84년에 들어왔거든요. 40년의 역사를 요 안에다가 다 여기 녹여 넣고 있습니다. 요거를 살펴보시면